조선시대 최고의 수학자 최석정. 그의 이름을 딴 올해의 최석정상의 시상식 현장과 다양한 분야의 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황금 나침반에서 만나봅니다. 특별한 시상식이 열린다는 곳. 한창 행사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학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시상식. 여기 지금 무슨 행사 열리는 곳인가요? 아, 네. 이곳은 올해 처음 제정된 올해 최석정상 시상식이 열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수학자이신 조선시대 최석정 선현의 이름을 딴 상으로 우리나라 수학자분들의 노고를 기리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수학회에서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후원하는 상입니다. 조선시대의 수학자 최석정. 수학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로 그가 생전에 남긴 한 권의 수학책엔 18세기 최고 수학자로 손꼽히는 레온하르트 오일러보다 무려 67년이나 먼저 마방진, 즉 직교 라틴 방진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최석정.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대한민국 수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올해의 최석정상은 수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앞으로 이제는 창조적 선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시대입니다. 최석정상을 제정함으로써 젊은 후속 세대들, 학생들이 최석정의 업적을 기리고 또 세계적인 과학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이 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올해의 최석정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발전 및 활용과 수학 문화 확산, 이렇게 두 부문에서의 수상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총 3명의 수학자가 최석정상을 수여받게 됐다. 이 수상을 통해 수학 연구의 성과가 더 강조되기를 바란다는데, 수학 연구의 성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진보로 직결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수학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수학을 활용하여 의학 및 임상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수학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 과연 제가 이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굉장히 큰 부담이 되면서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최석정의 업적을 홍보한 활동을 다 기억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상을 주신 그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석정의 업적을 세상에 알리고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올린 송홍엽 교수의 강의. 마방진은 이 가로의 합과 세로의 합, 그다음에 대각선의 합이 같은 숫자의 배열이죠.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마방진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그보다 60년 앞서서 대한민국의 최석정이라는 분이 있는데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어느 한 페이지에 똑같이 마방진을 만들기 위한 직교 라틴 방진을 만든 그 기록이 책이 있습니다. 국내 수학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엿본 순간, 내년엔 또 어떤 수학자가 오늘의 주인공이 될지. 최석정상 화이팅!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위대한 수학자가 우리 역사에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이 지능정보 시대를 이끌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이, 또 창조적인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상식이 끝난 며칠 뒤에 찾아간 곳. 익숙한 듯 수학 공식을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한 남자.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우리 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젊은 과학자 김재경 교수. 이번 올해 최석정상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수상했는데 과연 어떤 분야의 연구일지. 우리 몸을 수학적으로 풀어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요? 저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분자들이 있는데요. 그 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혹은 잠을 자고 깨어날 수 있는지 그걸 저희가 이제 수학적인 식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엔 잠을 자는 일정한 신체 활동이 가능한 건 우리의 뇌 속에 시각교차 상핵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세포핵 안에 단백질을 통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24시간 동안 조절된다고 한다. 이를 밝혀낸 3명의 학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지만 그 메커니즘은 끝내 풀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 24시간 주기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몸속에 이제 시계가 있는데요. 그 시계를 구성하는 핵심 분자가 여기 보시는 피리어드란 단백질입니다. 피리어드란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요 수학을 이용해서 그 묘사를 했고요. 도대체 이 피리어드란 단백질의 리듬이 온도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해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생명과학의 이제 60년 난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후가 변화할 때 인체 리듬이 변화하지 않고 큰 온도 차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인체의 신비.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수학 공식을 사용한 건데 생체 리듬을 24시간 조절하는 인산화 스위치를 계산하자 그 해답이 나왔다. 저희가 찾은 인산화 스위치가 있을 때는 주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걸 고장내면 이제 그게 사라진다는 걸 이제 저희가 실험으로 검증해서 그 핵심 메커니즘을 제안할 수가 있었고요. 2019년엔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함께 연구한 수학 공식을 통해 투약 효과를 예측하는 등 불필요한 임상 실험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데 이러한 그의 연구 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에도 소개되어 많은 연구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단다. 그 피카소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에 이제 그 황소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복잡한 실제로 황소 그림이 출발해서 결국은 이렇게 선 몇 개로 황소를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수학도 처음 굉장히 복잡한 수식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걸 줄이고 줄여서 굉장히 핵심만 남은 그런 수식을 가지게 되면 처음엔 굉장히 복잡해 보였던 것들도 단순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수학과 의생명과학의 융합에 힘쓰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내려갈 예정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수학이 우리 인류의 행복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학의 미래를 찾아간 곳. 한참 물건 고르느라 정신이 없는 어린아이? 1,000원이고 3,180 1,600원이고 옛날은 1,200원이고 모든 물건의 가격을 확인하고서야 계산대로 향하는데 경민아, 얼마 나왔어? 11,660원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 암산으로 했어요. 금액을 확인해 보니 10원대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 야, 어떻게 알았어? 대단하다. 최고네. 암산으로 했어? 아니, 이 조그만 아이가 암산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된 건지. 타고났니? 어떻게 그렇게 암산을 잘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냥 다 계산이 됐어요. 어떤 숫자든 풀어낸다. 9살 암산 영재 전동윤 군. 수학은 아이의 재미있는 놀이라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즐겨하는 암산 훈련이 있다고. 러시 암산. 그게 뭐예요? 빠르게 지나가는 숫자를 다 보고 암산을 하는 거예요. 플래시 암산이란 랜덤한 숫자가 0.7초도 안 되는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암산하는 훈련인데 아니 이게 정말 계산이 된다고? 정답이네. 아직도 잘하는구나. 다음은 476원이야 589원이야 빼기를 340원이야 730원이면 2358 2358원 정답. 무려 15개나 되는 수의 덧셈 뺄셈을 막힘없이 바로 답을 맞춰낸 동윤굿. 언빌리버블. 아주 잘하는 학생이고 앞으로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위를 좀 선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빠가 수학 선생님인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문제 풀게 됐어요. 세상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싶어요. 이번엔 제작진이 동현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동현아, 삼촌이 계산기로 할 건데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자신 있어? 제 겉 표지를 띄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계산기와의 싸움이다. 이 불공평한 배틀의 결과는? 잘했어. 벌써 잘했어? 무려 11번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를 오롯이 암산으로 20초 만에 풀어낸 동현군. 이는 한 문제당 2초도 안 걸리는 믿을 수 없는 실력. 잘했어요. 처음엔 주산을 시작했다는 동현군. 주산을 통해 암산 실력을 쌓게 됐다는데. 암산을 잘하기 위해 주산이 머리에 가야 돼가지고 하는 거. 수학적으로 이런 영재성을 가진 아이가 나중에 어떤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수학이 제일 재밌고 국어보다도 재밌고 영어보다 더 재밌어요. 수학하면 뭔가 더 앞으로 가면 뭔가 뿌듯해요. 각 분야에서 노력하는 인재들로 인해 더욱 빛날 대한민국의 수학계. 그들의 빛나는 도전을 기대해 봅니다.